반갑습니다. 시대유망 평생 직업, 책쓰기 코치와 북 에디터가 될수 있는 우리 자서전 출판 지도사, 여기 사기를 이제 모집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편하게 들어보시고요. 뭐, 한 시간 안 걸릴 거예요. 끝나고 편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은, 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해서 뭘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우리의 목적은, 누군가의 책을 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개인 책이나 또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공저, 이렇게 우리 일반인들이나, 뭐, 기관은 뭐, 도서관, 노인대학, 이런 시니어 관련 기관에서 이 자서전 쓰기 강의나 코칭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자서전을 쓰면은 그거를 책으로 출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 에디터라는 게 출판 편집자를 말하는데 이런 출판 편집자가 되는 길도 알려드릴 거고 또 대필 작가 요즘에 또 직접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을 우리가 대신 써주는 게 대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네. 대필 작가 하는 거랑 또, 대행. 우리가 누군가의 원고를 받아서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책을 만들어 주는 거를 대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런 거를 저희가 다할 수가 있어서, 내가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출판 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뭐 자서전 쓰기 하는 데는 많이 있지만, 요런 북 에디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출판사들 자기들의 고유의 밥벌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오픈을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이게 5년째 하면서 종이책 출판을 같이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만 감추기보다 이거를 더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좀 출판 시장을 넓히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기, 2기를 진행을 했었고, 제가 지금 3기, 화성시민대학교에서 10분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배워서 얼마나 잘 써먹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우리 1기, 2기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 이렇게 지역에서 뭐, 자서전 쓰기, 전자책 출판하기, 강의도 실제로 하고 계시고, 밑에는 여기 우리 한 분, 안양 지부장님께서 이렇게 보험 쪽 일을 하시는데, 본인이 이렇게 자기 지인들 15명을 모아서, 이제 보험 공저 출판을 기획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기독교인이신데, 또 기독교인들 이렇게 모아서, 신앙 자서전 느낌으로 이런 또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뭐그 외에도 뭐 전자책 개인 코칭, 또 울산 지부장님은 또 북구청에서 특강도 하셨고, 뭐 신학대학교, 인생대학 이런 데에서도 자서전에서 강의도 좀 하고 계신 이런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책들도 계속 이렇게 저희는 조금 타이트하게 책을 쓰는데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개인 전자책, 공저 전자책, 그림책, 자서전, 또 공저 그림책, 실제로 종이책 출판도 과정 내에서 다 진행을 합니다. 요거 할때 출판 비용은 제가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오늘 부담 없이 책도 저희가 다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저희가 저도 블로그를 많이 쓰는데 제 블로그를 통해서나 또 저희 협회 홈페이지를 보고 금년도부터 요런 문의들이 되게 많이 와요. 뭐 자서전 교육을 해달라, 자서전을 쓰고 싶다. 또 이제 70대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서전을 쓰고 싶다. 60대 직장인, 또 어떤 경우는 아드님이 전화가 와서 이제 아버님이 한 40년간 쓴 일기장을 또 출판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몇달 전에는 저기 동아일보 신문사에서 CEO 10분이 동시에 자서전을 이렇게 출판을 하는데 뭐 대필 작가 10분을 섭외해 달라는 연락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판시장이 꽤 큰데, 저는 이 자서전 타겟으로 가다 보니까는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시장이 꽤큰것 같아요. 뭐, 저는 많이들 아시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나영구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금년도에 한국 자서전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전자책 공저 자서전 쓰기고요. 이런 지금 자격증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죠. 이 일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한 400개 이상 이런 코칭과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한 500분 넘게 책을 출판하게 도와드렸네요. 어쩌다 보니. 그리고 최근 뭐 종이책 한 30권, 전자책 100권 넘게 이렇게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왜 글쓰기, 책쓰기인지, 책을 내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왜 자서전인지, 또 자서전 쓰는 방법들, 뭐 대필 작가, 협회 간단히 소개 드리고, 요 과정 소개, 요렇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왜 글쓰기, 책쓰기인가? 뭐, 나연구소 스토리, 뭐, 이제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되게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한 30대 후반인가 직장 시절 때였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행복하지 않은 제 모습을 발견하고, 행복하지 않은 원인이, 이제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알기 위해서, 저한테 그 수많은 질문을 하고, 또제 마음을 관찰하고, 글을 쓰면서 나라는 어떤 키워드와 본질을 발견했죠. 그래서 제 안에서 나연구소라는 이름을 또 발견하게 되었었고, 이때 제가 이제 수많은 글을 쓰면서 이제 어떤 글쓰기의 효과와 매력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저를 발견했고, 또제 안에서 치유와 정화를 경험했고, 이런 삶의 본질을 찾았던 그런 경험이 있고, 자, 그 시점에 이제 어떤 1인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그때 이제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전자책을 꾸준하게 쓰면서 이렇게 책 쓰기 코치 강사로서 삶이 변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쓰기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었죠. 저도 이제 2017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해 블로그를 시작했었는데, 꾸준하게 이제 글쓰기를 해서, 뭐 7년 동안 제가 블로그에 한 11,000개 넘는 글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매일매일 꾸준하게 글을 쓰며 느꼈던 글쓰기의 효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들이 되게 많고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글을 씀으로써 이런 생각들이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또 어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되고, 점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효과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뭐 글을 쓴다는 것은 안에 거를 밖으로 꺼내는 거기 때문에 계속 꺼내다 보면은 이 감정이 정화, 치유, 해소가 되고 나를 알수 있게 되죠. 또 어떤 사고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표현력과 우리 언변이 늘고, 또 온라인상에 이 써놓은 글들을 통해서 나를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 또 모든 마케팅의 기본이 글쓰기인데, 마케팅도 그렇게 잘하게 되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든 너무 잘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잘 쓰려고 하기보다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나라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 등을, 경험 등을 편하게 쓰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글은 또 누군 글이든 책이든 누군가가 이제 보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내 글을 보는 어떤 독자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문제점들을 생각하면서 쓰면 좋다. 결국은 꾸준하게 쓰는 사람이 글을 뭐잘 쓴다기보다는 글쓰기가 이제 편해지는 거죠.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게 장점이고, 또 평소에 어떤 일이나 이런 사건들 생각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또 책쓰기는 어떤 목적 있는 글쓰기잖아요. 뭐, 독자도 정하고, 이런 것들을 주제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쓰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느낀 글쓰기는 최고의 명상이자 자기 발견,
정화 치유, 정리, 마케팅이 되더라고요. 정말 글쓰기는 남녀노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우리 영상에 많이 빠져있는 아이들도 필요하고 우리 50, 60, 70 이런 중년 이상 시니어들에게도 이 글쓰기를 통한 어떤 그런 효과들이 되게 많죠. 치매 예방도 있고 자기 발견도 있고 효과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글을 통해서 또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또책 쓰기는 왜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죠. 점점 온라인에 이렇게 강의들이 굉장히 많고 유행도 있는데 쭉 지켜보면 이책 쓰기 시장은 굉장히 꾸준하더라고요. 스터디셀러처럼 이책 쓰기를 통해서 어떤 자기 발견, 자기 사랑, 치유가 되고 또 저희처럼 사업을 하고 어떤 이런 브랜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나의 정체성과 전문성과 신뢰성을 알릴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브랜딩이 되죠. 계속 온라인상에 이렇게 돌면서 우리가 쉴 때나 놀 때에도 우리를 홍보해 주는 수단이 되고요. 내가 써놓은 어떤 이 책이나 글을 바탕으로 해서 확장을 하는 거죠. 강의도 하고 코칭, 컨설팅 등을 하는데 또 기본 이런 자료가 되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점점 우리 고객들이 우리를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드는 수단이 분명히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책을 쓰는 방법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은 이제 크게는 종이책이 있고 요즘에 많이 보는 전자책이 있죠. 종이책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서 단독으로 쓰는 뭐 개인저서 단행본이라고 부르잖아요. 요런 책이 있고 또 여러 명이 함께 쓴 공저, 요런 공저도 있죠. 이제 공저 같은 경우는 장점이 혼자서 이 개인저서는 많은 분량을 써야 되지만 공저로 하게 되면은 개인이 쓰는 이제 분량과 출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는 공저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판하는 방법도 크게는 이제 소장용과 유통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온라인 서점에 이렇게 유통되는 책들은 유통용이라고 부르고 유통 없이 내가 이제 필요한 권수만큼만 뭐 20권, 30권, 100권 요렇게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책을 제작하는 거는 소장용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시니어분들 자서전들은 소장용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굳이 뭐 유통할 것까지는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만 책을 만들고 싶다. 요런 시장도 있고 이제 우리는 요런 이제 소량 소장용 출판 시장을 저희가 좀 타겟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기획을 해야겠죠. 내가 이 책을 왜 쓰는지 우리가 또책 쓰기는 독자를 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쓸 건지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하고 내가 출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기획을 일단 먼저 해놓고 이제 글을 써야겠죠. 그 주제에 맞게끔 목차를 짜고 이제 글을 씁니다. 그럼 이제 교정이나 퇴고 작업을 거쳐서 이제 출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출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출판사를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그쪽에다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고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작가면은 당연히 출판사가 어떤 계약을 먼저 하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다 일반인들이라서 그런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좀 자기가 부담을 해서 책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하죠. 하지만 저희는 다이 출판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원고를 한글로 편집을 하고 이게 표지는 당연히 전문가한테 맡기죠. 표지를 맡기고 직접 다 종이책 내지 편집을 해서 우리가 출판까지 할수 있는 이런 저희가 프로세스를 다 가지고 있고 이걸 저희가 다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출판사 통해야 할 때보다 굉장히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내가 이걸 다 알면은 누군가의 책도 계속 만들어 줄수 있는 또 부길이 특화를 할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잘만 배워두면은 평생 직업이 될수 있습니다. 뭐 전자책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뭐 전자책 저희 과정에 많이 했지만은 전자책은 아무튼 뭐 종이책보다 조금 뭐야 출판비도 거의 뭐 1,000원밖에 안 들고, 분량이 적어도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책을 낼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종이책은 아무래도 이제 실물 책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 주기도 좋고 홍보용도 좋고, 단점이라면은 이제 아무튼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또 책이 많을 때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오늘도 이제 분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량을 써야 된다. 이런 거에 좀 장단점이 있고요. 전자책은 또뭐 주제가 자유롭고 분량이 적어도 되고 이런 평생 지속 가능한 장점이 있고,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시니어 분들은 조금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책, 종이책은 약간 좀 편집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전자책 같은 경우는 잠시 제가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둘다 이제 다 편집은 다 한글 파일로 해요.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이게 한글이, 조금만 잘 배워두면은 편집하기에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세팅 값도 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사이즈로 세팅을 해놓고, 전자책은 이렇게 표지 지은이 속에, 뭐, 프롤로그, 목차, 각 장별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일반적인 형태죠.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가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판권지,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그 전자책 만드는 방식이고, 우리가 종이책은 조금 더 구성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옴니버스 책 쓰기 해서 이제 47인 만든 종이책 공저 편집본인데요. 보시면은 종이책은 이렇게 왼쪽이 비어 있잖아요. 요게 왜 우리가 실제로 종이책은 봤을 때, 펼치면은 좌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종이책은 오른쪽이 시작하기 때문에 왼쪽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요런 거는 우리 한글에서, 보기에서 이렇게 확대 축소해서 여기 쪽 모양을 맛쪽 체크해 놓으면은 실제로 종이책 편집하듯이 이렇게 한글이 틀을 잡아줘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고, 종이책은 좌우가 있으니 이렇게 펼쳤을 때 오른쪽에는 이런 제목과 부제가 들어가고, 이런 이미지나 문구가 들어가고, 이런 거는 뭐 자유롭게 할수 있죠. 이렇게 이제 왼쪽에 판권지가 들어가고, 한번더 제목 들어가고, 이런 순서는 좀 자유롭게 할수 있어요. 지은이 속에 들어가고, 뭐, 프롤로그, 목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우리 책을 넘겼을 때, 왼쪽이 왼쪽 장이고, 오른쪽이 오른쪽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을 구분하는 간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보통 이 장은, 장의 부분의 간지는 오른쪽으로게끔 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종이책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제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조금 이제 전자책하고는 조금 이렇게 만드는 편집하는 방법이, 책 사이즈나 조금 더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상세하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저희는 자서전에 집중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책도 우리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자기계발서, 에세이, 시 많은데 저희는 자서전에 집중을 합니다. 요거 짧게 잠깐 볼게요. 영상인데요. 우리나라의 70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뛰어넘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라면 내년에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들 알듯이 이제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제 시니어잖아요. 우리가 모든 이런 산업도 점점 실버 쪽에 집중을 해야 되죠. 이제 어린이집 다문 닫고 있는 거잖아요. 뭐 잠깐. 자서전 하면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들만 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평범하지만 자서전을 쓰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윤정자 씨. 얼마 전 자신의 인생을 책한 권에 담았습니다. 나는 노래하기를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며, 무엇이 어떤 것인지를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네, 우리가 이제 옛날보다 되게 교육 수준 높아져가지고, 이제 어르신들도, 대학 나온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노년을 이제 정리하는 방법으로 책 쓰기에, 많은 관심들을 갖는 분들이,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 시 지역 지자체들이나, 요런 대기업들에서, 우리 시니어들 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기획들을 하고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 말 그대로 자서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쓴 책이죠. 이런 내용들이 보통 들어가더라고요. 내 삶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나의 또 어린 시절부터의 성장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있을 테고 내가 자란 것도 있고. 또 도전하고 실행했던 것들, 그에 따른 위기나 실패가 누구나 다 있죠. 이런 내용들, 아픔도 들어갈 테고, 또 성공했던 것들, 내가 인생을 살며 느꼈던 깨달음, 교훈, 메시지 등이 들어가죠.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더라고요. 생로병사죠. 우리 태어나고, 나이 들고, 아프고, 죽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또 인생의 희로애락, 기쁨, 슬픔, 또 보람, 힘듦이 다 들어가죠. 또 호용호제,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태어날 때 부모님, 또 형제, 친구, 동료, 스승, 멘토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진감래,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오죠. 이런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극복했던 것들, 성취했던 것들 다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인생을 살며 느꼈던 것들을 우리 자녀나 우리 동료, 후배들에게 어떤 교훈들을 전달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인의 자서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죠. 쓰는 사람에게는 내 삶에 대한 기록이 되고 또 어떤 삶의 정리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우리 자손이나 후손들에게 유산이 되고 이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보람이 되죠. 이 책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 같은 70대야. 그러면 그 시대에 어떤 공감을 하고 또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죠. 우리 또 젊은 후손들에게는 간접 경험, 삶의 지혜를 전달할 수 있고, 우리 사회적으로는 어떤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 근거에 또 자료가 되고, 세대,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님, 자녀, 손자, 이런 가족들끼리 서로를 조금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말로 못할 것들을 글로 남겨놓으면은 우리 후손들이 보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효과 등 굉장히 많은 효과와 의미가 있습니다. 자서전의 형태는 뭐 개인, 직업, 회고록, 일기, 수필 등이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꼭 자서전 그러면 꼭 나이 든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사업하고 하시는 분들, 당사님들, 또 성공이 필요하신 분들, 이 되게 쓰기 좋은 주제고 또 저희는 다이책 쓰기 코치나 강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접근하기 쉬운 주제도 자서전이 코칭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다른 주제보다는 쉬운 주제예요. 사례들 많이 있죠. 우리 뭐 기업 하시는 분들 사례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많이 쓰고 있죠. 요즘 일반인들도 많이 이렇게 씁니다. 누구누구 자서전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인생 스토리를 쭉 글과 사진으로 책들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게 도와드리는 사람이죠. 자, 쓰는 방법은 뭐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먼저 이렇게 자서전을 쓰기 전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대기라고 하죠. 일대기를 한번 내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몇 살에 태어났고, 언제 입학했고, 우리 인생의 굵직한 사건들을 차근차근 먼저 기록을 해보는 거죠. 자, 목차는 이렇게도 주로 많이 해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남자면은 군대,
우리 연애, 결혼, 요런 얘기 들어갈 테고, 사회생활, 일, 은퇴, 크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크게 목차를 짜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뭐, 부모, 형제, 고향, 환경,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큰 틀로 이제 목차를 짜고, 이렇게 인생 스토리를 쭉 한번 정리해보고, 이렇게만 끄면은 끝나면 이미 타기 때문에, 어떤 우리 교훈이 들어가야겠죠, 메시지가. 내가 인생을 살면 느꼈던 것들을 전달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관계, 사람 관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뭐, 친구 관계 잘하는 법, 자녀 교육, 돈에 대해서, 뭐, 취미, 사회생활 등등등, 이렇게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전달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목차이고, 요런 것들을 지금은 시간의 흐름대별로 구성을 한 거고, 내 인생의 어떤 굵직한 사건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별로 이렇게 목차들 구성해서 이런 틀에서 이제 쓰는 게 일반적인 자서전의 이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는 저희가 수업 나눠드리는 전자책 목차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어린 시절에나 성인 시절에나 미래에나 그리고 도전과 성취의 경험 또 인생을 살며 행복했던 시간과 힘들었던 시간들 내가 배운 인생의 교훈들,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원고, 목차를 수정하고, 원고를 써서, 주로 수업 시간에 이 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75세 어르신 자서전을 대필로 하면서 만든 목차인데요.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75세 선배가, 이제 후배들이 전한 인생 교훈 느낌으로, 이렇게 10개 목차를 짰고, 2장과 3장은 본인의 인생 스토리. 그렇게 4장은 행복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네요. 자, 대필 작가도 제가 금년도 2월 달에 여기 75세 어르신의 원고를 대필로 하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 좋게 이 원고를, 우리가 보통 대필 시장이 이 정도 금액대가 있더라고요. 내가 대필 작가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싸게는 한 300, 500 정도 받는 사실 분도 있고 보통 이제 또 초보들은 이 정도 금액을 받고 조금 경험이 되신 분들은 한 700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 받으면서 하고 조금 더 하신 분들은 한 1000만 넘게 이렇게 받기도 하는 되게 다양한 시장이 있더라고요. 보통 금액대가 셀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한 3개월 동안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과 정해진 날짜에 미팅을 해서 보통은 두달 정도 이렇게 차례차례 질문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녹음을 해서 그걸 집에 와서 이제 글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요게 한두달 정도 하고 한달 정도는 또 글을 가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이게 왜 금액이 올라 비싼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이 대피를 원하는 수요가 찾아보니까 꽤 많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피를 이런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글을 쓰는 거니까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한번 정도는 책을 내본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책에 대한 또 감이 생기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감과 경청이 되시는 분들, 꼼꼼하신 분들 그렇게 하면 좋죠. 뭐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본인을 조금 브랜딩하고 자기 블로그 등으로 대필 일을 이제 받는 방법도 있고, 간혹 저희 협회에도 대필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협회랑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일을 함께 하는 그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희 자격증 과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여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된 제가 나영구서가 민간 자격증 발급 업체입니다. 정식 명칭은 자서전 출판 지도사고요. 저희가 1기를 시작해서 저 포함해서 1기 때 17명이 과정을 밟았고 자격증을 다 발행했고요. 2기는 지난달에 끝났는데 6분이 이렇게 해서 발행을 했고요. 3기는 오프라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3기는 화성시민대학교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지금 수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4기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타이밍에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자격증을 받아서 어떻게 써먹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핵심이죠. 돈을 벌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수 있고 하게끔 다 도와드릴 거고, 이거는 제가 아무튼 5년 동안 입주기를 하면서 제가 배운 모든 노하우들을 다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서전 쓰기 강의나 코칭을 할 수가 있죠. 뭐 민간, 개인 코칭, 요즘에 이렇게 1대1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1대1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코치나 강의를 할수 있고, 우리가 또 그런 제안서나 이런 걸 서류를 다 드릴 건데, 이런 내가 서류를 만들어서 도서관이나 지자체, 뭐 시민대학교, 복지관 등 많잖아요. 그런 자서전 쓰기 특강. 보통 만약에 1대1로 코칭이나 온라인 수업할 때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대1 코칭비가 78만 원 받는데, 사회 미팅 하는데, 시작할 때는 한 30만 원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하다가 좀 내가 경험이 쌓이면은 이제 금액은 올리면 되는 거고, 외부 특강 나갈 때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뭐, 시간이나 이렇게 회차당, 뭐, 싸게 주는 데는 10만 원 선에서 많게는 한 30만 원까지, 그렇게 이제 강의료가 보통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출판 대행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미 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원고를 받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편집을 해서 이제 출판을 도와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필도 할수 있죠. 여기 오른, 여기 밑에 게 제가 2월 달부터 한 3개월 작업해서 만든 요 대필했던 자료인데, 저도 이제 대필은 제가 처음이었는데, 아무튼 의뢰하시는 분들이 저를 좀제 경력들을 잘 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1,500만 원이라는 정말 초보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렇게 대필을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죠. 이거 대필도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되게 보람도 있고, 또그 어르신의 어떤 인생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되게 인생 공부를 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대필이라는 직업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공저를 기획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또 공저 출판 기획자가 될수 있는 거죠. 어떤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여기 참가자들을 블로그 등으로 모아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글쓰기 코칭을 하고 샘플을 드려서 목차를 짜주고 원고를 받아서 교정을 좀 하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출판을 저희가 하는 일들을 다 진행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책들은 여기 뭐 삶이 쓰는 자서전 이런 책들은 저희 다 온라인 유통 판매되는 책들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고독단신과 여기 산티아고 순례길은 토장용 책,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자서전하고 여행책을 제가 이제 원고를 받아서 다 편집해서 만들어 드린 책이죠. 이런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거다 직접 편집해서 다 책을 내게 도와드리는 우리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저희는 다 알려드리고 저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원래 만든 책들이에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원하시는 수요가 많다. 또그 외적으로도 이런 뭐 다양한 전자책도 대행을 해달라 이런 거에 대한 코칭과 문의들이 주로 저는 홍보를 블로그로 하는데 블로그 통해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과정 중에서는 일단은 제가 써놨던 블로그들을 공유하면서 그리고 따라 쓰게끔 자 이런 것도 작은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구장이 일을 만드는 게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들 몇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고작 뭐책몇권 써봤는데 내가 코치나 강의를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수업 내용을 하면서 이 책을 일단은 써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쌓아갈 거고요.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자서전을 써보고 이게 좋다는 걸 느껴야 되는 게 일단은 먼저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써보고 한번 출판까지 해보는 경험을 다 해보고 일단은 내 가까운 내 지인들 먼저 한두 명 코칭을 하다 보면은 그럼 경험이 이제 쌓이고 편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해나가는 걸 하면 되고, 다 제가 하고 있는 거지만은 다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하나씩 먼저 해보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 되는 거죠. 차근차근. 우리에게는 일단 시간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저희 협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2월 달에 설립을 했죠. 협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자서전 쓰기, 교육, 출판, 대행, 대필 자격증 과정. 출판은 종이책, 전자책, 그림 시집 등. 저희가 홈페이지랑 카페를 통해서 이런 문의들이 또 많이 있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죠. 저희는 전국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8개 정도 이렇게 지부가 있고요. 여기 지부장님의 조건은 다 저희 기본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만 이렇게 지부장 조건이 주어져요. 우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현판과 임명장을 다 이렇게 내려 보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이제 여기 대한월당 협회랑 MOU도 진행을 했었고요. 다양한 기관 이제 협업들을 해나가면서 이런 웰다잉 문화 확산과 자서전 쓰기 운동도 하면서 점점 이렇게 키워 가려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기를 모집할 거고요. 요거는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자서전도 요즘에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은미 대표님께서 저희 협회의 이제 부회장님이면서, 같이 한번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은미 대표님. 잠깐 자리를 비우셨나요? 오신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합니다. 요게 이제 8주 과정이죠. 1주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서전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고, 목차를 짜고, 제가 한글 양식을 드릴 거예요. 그럼 자서전을 저희가 이제 써야겠죠. 그럼 일단은 요거를 글쓰기 특강, 이미지, 편집, 태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전자책으로 이제 출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원들이 모이면은 공지도 만들고, 이때 써놨던 이제 그 전자책들을 종이책으로 편집해서 또 출판도 할 겁니다. 종이책 출판 비용은 제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면 책만 몇권 사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경험을 다 해볼 거고요. 그리고 4주차와 이제 5주차에 우리 이은미 강사께서 이제 그림책 자서전 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해주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7주차에는 실제로 이제 외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관의 제안서 같은 것들 만드는 방법들 알려드리고 이런 자료를 다 보내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개인 코칭 뭐 4주 과정 원데이 클래스를 할수 있게끔 제가 그런 걸다 기획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이런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블로그를 써야 되는데, 그런 블로그 쓰는 것들도 제거 사례를 통해서 다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8주차에는 실제로 이제 그 종이책 편집하는 방법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요거를 출판하는 거, 두 가지였잖아요. 유통 수량료. 어디, 어떻게 출판을 해야 되는지, 요런 이제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만 수업을 잘 배워도, 굉장히 고가의 출판비를 다 아낄 수가 있죠. 내가 뭐 외부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내 책만 몇권 우리 이렇게 내봐도 훨씬 이 수업비 이상은 다 건질 수 있는 굉장히 알차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수업이 끝나도 재수강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동안 우리 해왔던 우리 작가님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거의 평생 코칭해 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수업 끝나고 제가 물어본다고 제가 너무 차게 거절하지는 않기 때문에 길게 보고, 저희는 어째 협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꾸준하게 가는 그런 거라고 일단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정 내에서 뭐 개인 전자책, 공저 전자책,
그림책, 전자책, 공저 그림책, 종이책까지 한번 만들어 보면서 자서전에 대한 감을 실제로 익힐 거고요. 강의 자료, 이런 자료 제가 다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 이걸 활용해서 강의하셔서 모을 수 있게끔 이런 자료 다 드릴 거고요. 녹화본 다 드릴 거고. 그리고 어쨌든 평생 코칭반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정보통과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제 가는 한 배를 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의 기획서나 이런 실제로 편집하기 위한 이런 편집 양식들 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이제 5년 동안 많은 돈을 쓰면서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 조금 쉽게 올수 있게끔 같이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8주 수업비는 이제 150만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게 일이 많아지고 있고 되게 바쁘거든요. 일도 많고 지금 공제 팀도 4개를 돌리고 있는데 코치는 강의도 많고 잘만 하면은 진짜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시대 유망한 평생 직업이 될 수가 있고요. 글쓰기, 책쓰기는 이 사람의 기본 표현의 욕구죠. 앞으로 이제 시니어가 대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대 유망하고, 이런 평생 직업이 되고,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우리가 책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평생에 꾸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누군가의 그런 꿈을 이루어지는 또 수익도 발생시키면서, 이런 코치의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보람도 있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시대 유망하고 평생 직업이 될 자선 출판 지도사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